자, 여러분들 지금 자고 나서 한 2시간을 또 타러 가야 됩니다. 아까 옆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유튜버 분이 계신데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해주시다 수영입니다. 누구 주려고 이렇게 또 열심히 가시는 건가요? 돌나무 이렇게 주고 싶다고 부르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함께 잡으러 출발합니다. 또 가면은 또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한번 더 계시거든요. 아, 네네네. 우선 신속하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야, 지금도 늦은 시각인데 새벽에 잡겠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잡을 친구는 여러분들이 좀 희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주 먹는 음식 중에 속하지만 이 친구는 좀 희소합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 물이 안 빠졌어요. 보이시죠? 와, 근데 물도 굉장히 맑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가지고 오늘 왠지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계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시에리마 반갑습니다. 진해대장입니다. 아, 네.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부르님 반갑습니다. 아, 예전에 이제 청계 네. 잡고 오돌이 새우 잡고 많은 네. 도움을 주셨던 우리 형님이십니다. 아, 오늘 재밌고 오셨는데 몇 마리라도 털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털리게요? 털개. 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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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해루질 시작합니다. 좀 물이 빠졌는데 아,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꽃게 또는 뭐 돌게 일명 박하지라고 불리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심지어 좀 희소한 뭐 깨다시 꽃게도 동해에서 많이 잡아서 먹는데 지금 여기 남해 거제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잡냐면은 바로 왕밤송이개라는 그 친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해조류 많이 붙어 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한 마리에 또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좀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기도 하고 희소화해서 오늘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먹어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물이 출렁여서 송안이 안 보이네요. 이게 수경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파도 물결 없애주면서 잔잔해가지고. 야, 그래도 좀 보인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물색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살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 개들이 해수류나 바위 이런 데 잘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와, 근데 이게 수경으로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야, 수온도 기가 막히게 차네. 제발 잡자. 자, 파도가 안 칠 때는 좀 보이네요, 여러분. 뭐야 이거?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쥐치 친구가 옆으로 유영을 하고 있었어요. 얘가 아마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방생해주죠. 수영은 못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지금 잡는 친구는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완밤송이개라는 친구고 이제 동해에서는 일명 털개라고 불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미세하게 좀 다른데 많이 잡게 되면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치닫는 이 가운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아, 근데 내 눈에 왜 안 보이냐. 큰일 났네. 한두 마리 보이다 보면 보이겠지.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파도도 치고 해가지고 그냥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진해대장님께서 아시는 포인트인데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포인트입니다. 새벽 4시에요 와, 이게 물 잘 보인다. 좀 늦었지만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뭐 있나요? 오, 있긴 있네. 오! 작아요, 작아. 아, 애기네. 애기라. 야, 여러분들 나오긴 했는데 초아기가 나왔어요, 아기. 너 잘 걸렸다, 너. 딱 우리 멘티스 아가의 먹이가 되어라잉. 일단은 있는 게 확인이 됐네요. 우선은 넣어놓을게요. 근데 이게 왕밤송이개가 금지체장이랑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어기랑 금지체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선 먹이로 쓰기 위해서 잡아둘게요. 저도 메인원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아기 해삼 잡으셨어요? 여기 지금 해삼이 있는데 와, 방금 잡았는데 너무 작아요. 귀엽죠? 바로 풀어줄게요. 바다의 삼이라고 하는 친구. 해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커야지 그나마 좀 먹을만하죠. 너무 작은 것들은 바로 방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수초에 원래 왕밤송이개가 좀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와, 이게 해조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딱 먹기도 좋고 생태가 봐도 좋아 보이네요. 뭔가 인공 구조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경으로 지금 보니까는 이 소관이 좀 잘 보이는 편이네요. 지금 여기 한 마리 있는 것 같거든요.
잡았다. 이야, 한 마리 잡았어요. 대단하다. 너무 큰 거 잡았다. 아, 지금까지 중에서 1등입니다. 안 돼.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제가 키우는 생물의 먹이 정도의 크기고, 사실 좀 큰 걸 잡아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저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쬐깐한 애들밖에 없냐, 지금. 자, 여러분들, 여기 불가사리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있는데, 잡아갑니다. 유해종 퇴치. 와, 근데 수경 신세계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해로질 같은 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하네요. 으쌰, 근데? 저. 오! 와, 대박! 크다. 큰 팔인데, 그나마. 아, 여기 근처에 대박. 큰 여기 진짜 여기 붙어 있네요. 와, 그 희소하고 귀한 개입니다, 여러분. 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있어 봐야겠다. 들어갔어요. 아, 여기 땅으로 들어가요? 수영이 한 마리 잡았는데. 와,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지금 이렇게 불을 비치니까 집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무수히 작은 새우들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곤쟁이라는 새우 종류 같은데 생각보다 큰 친구도 막 이렇게 집어 돼가지고 달려드네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오자마자 좀 작은 애들이랑 그래도 그나마 좀 큰 아이 좀 잡았고 좀 확인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좀 희망이 보입니다. 보이죠? 우와, 잠깐만요. 우와, 크다. 야, 진짜네. 여기 지금 붙어있던 거를 좀 수영님 또 잡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요 친구가 바로 털개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남부지방에서만 잡힌다는 왕밤송이개입니다, 여러분. 되게 못생기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야, 옆모습 더 못생겼어. 얼마 뭐 이제 먹으러 가자. 우와, 우리 수달 친구한테 줄 수 있겠다. 우리 아기 돌나무. 야, 제일 크네. 오, 그러네요. 야, 좋습니다. 아, 불가사리가 내 눈에 왜 불가사리만 보이냐? 난 불가사리라도 잡아서 퇴치해야겠구만. 아, 멘티스 친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 해조류가 왕밤송이개가 좋아하는 해조류 같아요. 여기에 많이 붙어있네요. 여긴 포인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한 마리가 누워있거든요? 털개 같은데 우선 잡아볼게요. 탈피껍질인가? 죽었나? 아, 탈피껍질인가 보다. 그냥 파르르 떨어지네. 자, 요겁니다, 요거. 탈피껍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었거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왕밤송이개랑 털개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크기나 가격, 그리고 서식하는 곳도 확연하게 다르지만, 여기 오시면 체형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왕밤송이개고, 오른쪽이 털개입니다. 왕밤송이개는 몸체가 거의 마름모로 생겼지만, 털개는 약간 정사각형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죠. 이걸로 좀 차이점을 아실 수도 있고 확실히 털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커지는 종입니다. 그래서 왕밤송이개는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도 왕밤송이개도 크면은 그래도 각장 거의 한 7cm까지는 커지는 걸로 알거든요. 시즌 잘 맞춰서 오면은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는데 오늘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 조그만 게 있다. 멘티스 먹이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잡았습니다. 너는 멘티스 밥 어디 있어요? 아, 아닌데 이거? 이거 뿔무마지개다. 아, 이쪽이 아니다. 네, 이건 뿔무마지개인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니다. 크, 이게 일명 데코레이션 크랩이라고 하는 뿔무마지개입니다. 이거 위장하는 애인데 하나도 안 붙여놨네, 멍청이. 여러분들, 근데 진짜 해로질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수온도 굉장히 차고해가지고 진짜 그냥 사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털개가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왕밤송이개가 그다마 한 마리 만 원에서 한 15,000원 하지 않나요? 그쵸. 1kg 단위로 아마 판매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별미로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시는 것도 어떠실지. 쫄짱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잡아갈게요. 왜냐면 멘티스 먹이. 야, 잡았다. 잡았습니다. 후후. 와, 이게 해루질 장비 챙기랴 촬영하라 빡세구만. 아, 이거 미더덕이요. 예. 네. 개도 있네. 아, 맞아요. 미더덕이랑 개도 많이 잡아놨어요. 멘티스 밥 잡았어요. 오, 뭐야. 자연산 백합인가? 뭐지? 이쁘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들은 멘티스 주려고 잡았고,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마리 잡았는데, 얘는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뭐야. 그냥. 아니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아, 너도 자연으로 가라. You can fly. 자,
여러분들 짜잔. 자 여러분 대박이죠. 이거는 사실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진해 대장님께서 집에 있는 거 좀 챙겨와 주셔서 이것 좀 나눠서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와 우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청개? 청개도 있고 와 진짜 와, 크다 진짜. 와 청개랑 뭐야? 부추는 한번 가져가서 잡은 거랑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자 아래 있는 친구는 우리 진해 대장님께서 직접 잡아놓은 건데 바로 청개라고 불리는 맹그로브 크랩을 제가 한 마리 얻어왔고요. 이 친구 위에는 완밤송이개라고 해서 동해에 있는 일명 털개라고 불리는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인 바로 완밤송이개를 제가 직접 잡아왔습니다. 지금 생김새가 털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남부지방에서 잡히는 굉장히 희소한 그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오도톨한 가시가 많고 오 아직 살아있네요. 제가 오늘 떡볶이를 해서 튀김을 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잡는 것부터 요리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작은 것들이 완밤송이개고요. 이게 청개 그 다음에 떡볶이입니다. 이거 육수를 조금 남은 거를 개들을 넣어서 육수를 냈고요. 맛있겠죠? 자 우선은 전 먹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게 게튀김을 이렇게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먹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끼니거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완밤송이개가 껍질이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 튀겼더니 하나 더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먹을 줄은 몰랐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한 번쯤은 해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청개입니다. 이건 부산에서 잡히는 부산 명물이죠. 소스에 찍어서 와 떡볶이도 짭짤하게 되게 맛있게 됐어요. 게 특이한 맛도 나오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게들이 튀김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 껍질이 굉장히 단단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청개도 맛있고 완밤송이개도 맛있어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세 별미로 완밤송이개 뭐 해루질러 해서 한번 잡아보셔서 한번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수산시장 가서 또 어떻게 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쯤 겨울철 1월부터 3월에 좀 자주 출몰하는 이 친구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남는 건 다 먹을 겁니다. 오! 오! 와 대박. 크다 크다 크다. 와, 큰 편인데 그나마. 야, 여기 큰 대박 큰 편인데 여기 진짜 여기 붙어 있네요. 와 그 희소하고 귀한 개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 생김새 보세요. 오 움직인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